오늘 첫 소식은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잘 알려진 우리 지역 고흥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에 가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거나 또 색다른 콘셉트를 선보이곤 하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볼 이 고흥의 한 전통시장은요. 단 한 가지 아이템만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4일과 9일의 장에서는 고흥읍에 자리한 전통시장, 고흥장인데요. 이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거는요. 바로 구수한 냄새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시장을 가득 메운 구수한 냄새의 정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으아, 다 추운 거 모닥불에 있을 게 그냥 몸이 좀 살살 녹는 것 같은데 여가 어디냐 보이라. 고흥읍 장에 왔는데 오메 지금 영하 몇 도요? 영하 7도야. 영하 7도요? 왜 이리 싸납게 얘기해요? 지금 몇 시요? 새벽 4시요. 새벽 4시? 아이 새벽에 지금 자고 있는데 고흥읍 장에 오면은 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지금 잠자려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뭔 냄새다요? 아 맡아보시오. 고흥의 요 전 냄새 맡아요. 1년 365일 매일 아침 어김없이 풍겨온다는 고흥읍 장 안 그 수상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생선구이. 아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나 2시 반에 나왔습니다. 2시 반에 그럼 몇 시에 나갔고? 1시 반에. 1시 반에 나갔고? 예. 그 엄니는 이거 근데 몇 년이나 되셨어? 한 50년. 왜? 50년. 50년? 예. 몇 년 하셨어요? 20년. 20년? 기본 여기는 20년 정도 돼야 그냥 거기서 꾸딱 하신거예요. 예. 수십 년 손맛이 완성시킨 구수한 냄새 그 유명한 맛 찾아 고흥읍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 어머니, 응? 아이 꼭두쌤 지금 뭐 하고 계시오? 고기 굴랑 굴 피고요. 아 이거 수시에요 지금? 예. 와 배심도 하고 자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 5시부터. 예. 야 준비해야 얼른 또 찾으러 온 꾸제 생고기는 이제 잘 안 사가요. 예. 지금은 다 구워서 가져가.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생선구이 전문 5일장. 이 시장의 생선구이가 맛으로 소문난 가장 큰 이유는 불! 바로 숯불입니다. 숯불로 해야 고기가 맛있다요. 장작은 이제 얼른 안 타지. 예. 있냐 하더라도 없고 없고 상자를 해서 숯으로 해야 얼른 일어나고. 매일 아침 불과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는 어물전 상인들. 숯불이 제대로 피워져야 비로소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불 들어가요! 네, 올라갔고. 와, 나 숯불이장 잘 타갖고. 나 불도 날라보고 벨룩을 다 날라보네. 불 어디로요? 이렇게? 숯불이 너무 세면 생선이 타게 마련. 일단 불 상태를 은근하게 만들어줍니다. 석쇠에 참기름을 바르는 이유 역시 생선이 들러붙지 않게 하는 상인들만의 노하우죠. 야, 다 수상한 냄새가 여기 있었구만. 아이고, 언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지금 뭔 고기를 구고 있어, 지금? 이거 예 먹으려고 구고, 제사고기고래. 예, 아니 지금. 그럼 이거 돔이고. 돔. 예, 이거는 민어. 돔, 민어. 이거는 농어. 농어. 이건 양태. 양태. 예. 언니는 이거 언니 몇 년이나 되셨어? 한 50년. 왜? 50년. 50년? 예. 고흥읍장에서 생선구이를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지펴놓은 불에 어물전을 찾은 손님들이 생선 한두 마리를 구워달라고 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는데요. 이제는 어물전 상인 대부분이 생선을 굽게 되면서 전국 유일의 생선 숯불구이 전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죠. 어머니. 새벽부터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최고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일어나기 싫은 것이 제일 힘들어. 일어나기 싫은 거. 방에서 떨어지기를 안 해. 예. 나와놓으면 이거 돈이다라고 한디. 예.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어. 어제 돈 좀 대요. 꿈 갖고 팔면은? 팔면 돈이 된기라고 먹고 살지. 예. 요거 전부 다 그러면 우리 국내산이요? 아니면 수입산이요? 돔은 수입산. 예. 민어는 국산. 농어도 국산. 양태도 국산. 원산지 표시는 국산. 확실하게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반 건조시킨 생선을 숯불에 구워낸 고흥시장 표 생선구이는 한여름에도 쉽게 상하지 않아서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올리기 참 좋은 먹거리. 덕분에 명절이 가까워지면 어물전 상인들은 온 가족을 총출동시켜 생선을 굽는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단골들 택배 주문 덕분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고흥읍장 어물전.
숯불 향 가득 품은 구수한 생선 맛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전 국민 생선 부위로 등극했습니다. 시장에는 전부 다 이렇게 빨리 인다서 이렇게 고기를 굽니까? 그러죠. 보통 3시 반 정도, 4시 되면 보통 나와요. 4시, 5시 되면. 근데 이거 바르고 있는 거 뭐예요, 지금? 양념장이에요. 양념장요? 예. 양념장을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를 넣고 끓여갖고 요 생선이 발라요. 이제 보통 기름 발라갖고 하는 데도 있는데 예.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양념장을 끓이네요. 아. 여러 가지 여가지고. 아, 참기름도 바르고 그러는데 예. 어머님은 특이하게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손님들이 좋아라 그래요?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주문을 하겠죠. 믿고 찾는 생선구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머리 맞대 고민하고 노력해왔다는 고흥읍장 상인들. 싱싱한 생선에 소금 간을 입히고 숯불 향을 더하고 고소한 깨로 마무리하기까지. 생선구이가 완성되는 시간 동안 정성에 정성을 더한 덕분에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여기는 그냥 막 박스로 쟁이라 그러네. 아이고 언니. 네. 아, 뭘 이렇게 많이 꾸놨어? 아,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아,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나 2시 반에 나왔습니다. 2시 반에? 그럼 몇 시에 나갔고? 1시 반에. 1시 반에 나갔고? 예. 와, 아마 이걸 이거 다 꾼 거예요, 그러면? 예, 예. 딴 데 보니까 뭐 장도 바르고 막 그런데 엄니는 뭘 발라요, 고기에다가? 우리는 참기름하고 깨. 참기름하고 깨? 예, 예. 그래야 또 맛있어, 이게. 예, 예. 아, 그 노하우가 참기름하고 깨를 예, 예. 발라주는 게 선생님 예, 예. 좋아하구나. 예, 밥 맞고. 예. 오늘 이거 어디로 보낼 거예요, 이건? 이거. 서울도 가고 예. 광주 가고 광주 차편으로 가고 예. 야, 요 공서도 쓰고 여수 차편 가고 아, 예, 예. 뭐 전국을 다 가네요. 예, 택배 가고 야, 요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양에 맞춰 한 마리 가고. 한 마리 정성 들여 예, 구워내기 예, 때문에 예, 살은 탄탄하고 가고. 생선의 맛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 불에 올리는 그 순간부터 타지 않도록 뒤집고 업고 업고 뒤집고를 반복하는 쉽지 않은 작업. 하지만 이 덕에 자식들 키우며 먹고 살았으니 지칠 새가 없었죠. 옆에서 가르쳐줘요? 시장에 고기 꾸시는 어머니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 50명 돼요. 예? 50명이요. 50분이나 계신다고요? 예, 예. 와, 딱 이게 막 시장에 딱 들어오면 냄새가 막 차르르 나더라고. 예, 예. 근데 얘는 깨소금에다가 참기름을 착 뿌려갖고 예, 예. 서울대전, 대구, 부산 다 버린다 이 말이죠. 예, 예. 와. 똑같은 숯불에 같은 곳에서 말려진 생선이지만 소금 간과 손맛에 따라 그 맛은 각양각색. 그건 곧 단골들의 입맛이기도 하죠. 어물전 시장에서도 손끝 야무지기로 소문난 두 양반은 오늘 특별한 주문을 받았다는데요. 와, 허니! 아, 이 시집고기는 뭐 이렇게 고기 뭐 단장으로 그 이쁘게 나온다요? 예, 요거요, 이바지로 나갑니다. 아, 이바지? 예. 요거 좀 빨간 게 뭐예요, 지금 요거? 요거 실꼬치예요. 아, 실꼬치. 예. 아, 이바지 고기다 이렇게 단장으로 나가구나. 예, 예, 분칠을 해야 돼요. 아, 분칠을 해야 돼? 실꼬치를 해야지, 분칠을 한 거요? 예, 예. 새색시 마냥 곱디 곱게 꽃단장을 마친 이바지용 생선 숯불구이. 이 정성 알아주는 단골들의 경사스러운 날인 만큼 오늘 생선구이는 더 좋은 마음과 깊은 손맛으로 챙겼습니다. 내 가족을 위하는 마음, 딱 그 정성으로 말이죠. 단골들에게 좋은 날은 어물전 상인들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숯불 입은 이 구수한 생선 맛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그 맛을 혼자 알기 아까워한 단골들의 입소문 덕분이었습니다. 바다가 근접에 있어가지고 고기가 싱싱하고 또 이렇게 저 불을 우리가 보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숯불 갈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고기를 보면 이렇게 냄새가 아주 고소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입에 대면은 아주 그냥 꿀떡꿀떡 넘어갈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글쎄 숯불에 구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구운 것보다 그렇게 자주 와요. 고흥표 생선구이 맛의 5할은 시장 옥상에서 완성됩니다. 시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주차장으로 만든 공간을 어물전 상인들이 건의해 생선 전용 건조장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꼭두 새벽부터 시작된 생선 숯불구이 열전이 슬슬 마무리될 시간. 주문받은 생선향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이때가 되면 고령의 어물전 터줏대감은 제 생선을 잠시 이웃 사촌에게 맡기고 늦은 아침 준비를 서두릅니다. 생선 굽느라 허기질새도 없었을 주변 상인들과 함께 나눌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하는 거죠. 네. 새벽부터 와갖고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아, 금강산도 식구인이라 안 그랬어. 이제 밥 먹을 시간이요? 밥 먹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고기를 많이 구워, 주문시키요? 이제 애경사. 예. 특히 이제 제사나 그렇지 않으면은 집들이 한다거나 또 시제 모시고 또 잔치 그런 데에서 많이 주문해 갖고 하십니다. 이른 새벽부터 구수한 냄새 볼볼 풍기던 생선 숯불구이를 드디어 맛보게 된 김병철 리포터. 맛이 어떻소? 뭐다 거기다 꿀바람 나서 여기 달그락대기 맛있어. 맛있어요. 와, 뭐 안 찍어 먹어도 맛있냐. 네, 간을 잘하고 좋은 햇볕 때 우리 옥상에다가 건조를 시키거든요. 옥상에다가?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맛있어요. 전부 다 그분들로 시장이라는 최고의 반찬에 맛 좋은 생선 숯불구이가 더해지니 그 맛은 금상첨화라. 야, 아니 거기가 묵을수록 막 땡기요. 뭐 거기다 꿀을 발라만 쓰면 기름이 자자자자자 흐르고 아따 그냥 거기 맛이 일본이야.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고흥읍장표 명품 생선 숯불구이. 거기가 그렇게 맛있는 거냐. 던져놓고 받아먹고 얼쑤 받아먹고 얼쑤 생선이 최고구나. 아, 이제 왔어. 고흥장을 휘감는 냄새의 정체, 바로 생선구이였네요. 이 숯불에 생선을 굽는다. 이 아이디어 하나가 전통시장을 살린 건데요. 역시 좋은 아이디어는 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흥장에서 앞으로 고기 굽는 냄새가 짙어진다는 건요. 우리 상인들의 주머니가 그만큼 더 두둑해진다는 의미잖아요.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고흥장표 생선 숯불구이는요, 전국으로 택배를 통해 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선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요, 숯불을 가득 머금은 고흥 생선구이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